오늘은 인주리 케어 프로 노던 통증병원 닥터 마상우 원장과 통증 치료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방송 전화 718-762-9300 카톡 아이디 FM87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마상우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예. 네. 저는 아침부터 그래서 노가다 뛰고 왔습니다. 아이고. 여러 군데 지금 눈 치우고 오시느라고 힘드셨다고. 예, 저는 뭐 부모님 네. 집부터 우리 집부터 병원까지 치워야 되니까. 아. 그리고 아시다시피 병원도 네.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눈 치우시다가요. 삐끗하시거나 다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엄청 많으시죠. 그리고 그쵸? 또 심장마비도 많이 오시고. 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좀 조심하셔야 될 텐데요. 예, 그래서 제가 네.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네. 준비 운동 하고서 스트레칭도 아. 하고 다 그리고 몸 확실히 다 몸을 그냥 체온을 네. 좀 올린 다음에 네네.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근데 우리 앞집 이웃이 나와서 치우더라고요. 네네. 근데 하는데 그 나이는 나하고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중년이죠. 근데 하다가 한 1분 하다가 그냥 헉헉거리면서 쉬고 있고 또 조금 하다가 쉬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뭐 로봇처럼 네. 팍팍팍팍 하는데 네. 그래서 아 저분은 되게 치우면서 되게 아프구나. 저거 열심히 네. 하다가 무리하다가 다치겠구나. 그 생각이 금방 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눈이 오면 이제 좀 이렇게 치우기 전에 좀 웜업 좀 하고 나가는 게 좀 도움이 되겠네요. 예, 곧장 나가시면 네. 안 돼요. 왜냐면은 아. 오래간만에 진짜 온몸을 다 쓰는 일을 하시게 되니까 네. 그 가서 좀 제자리 걸음 좀 하시고 네. 그다음에 근육도 자 스트레칭해서 그 네. 조금 더 풀어 주시고 그다음에 네. 관절을 우선 다 부드럽게 만들고 나가셔야 돼요. 아. 저도 아침에 준비 운동 안 하고 눈 치웠더니 1분 만에 힘들더라고요. 어, 예. 아, 스트레칭은 꼭 해줘야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왜냐면 큰일, 꼭 이삿짐 날리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오늘 같은 날 어느 부분을 좀 많이 다치시나요? 넘버원이 당연히 허리고, 허리. 그리고 지금 왜냐면은 저도 지금 사실 네. 눈 치고 왔으니까 아무리 완벽한 동작으로 해도 많이 네.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지금 허리가 아파요. 아, 하도 많이 치우고 왔으니까. 네. 그래서 그 허리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삽도 보통 그 구부러진 삽이 있고 그냥 똑바로 된 삽이 있잖아요. 그렇죠? 핸들이. 네. 저는 구부러진 삽이 훨씬 더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면 구부러지지 않은 삽을 쓰시고 똑바로 된 삽을 쓰시면은 네. 그 허리를 구부렸다가 또 들어올릴 때 확실히 더 많이 구부려야 되니까 허리를. 맞아요. 네. 아, 그래도 요령이 또 있어야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좋은 삽일수록 튼튼하면서 네. 그 아주 가볍고. 아. 제가 아침에 지금 병원 앞에서 네. 버스탑에서 네. 옛날 된 삽을 갖고서 쓰다가 한번 코미디를 했거든요. 아, 어떤 코미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삽에 눈을 확 하는데 네. 핸들이 딱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핸들을 하늘로 그냥 확 올리면서 그 버스가 싹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아, 아이고. 그래서 진짜 네. 웃겼겠다 그랬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저는 항상 이 코멘트가 되게 중요하죠. 아, 삽도 그 좋은 걸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조금 덜 무리가 갈 수도 있겠네요. 예, 우선 네. 삽이 무거우면은 눈이 그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더 그 무리가 더 많이 가니까요. 왜냐면 네. 가끔 가다가 한두 번 하는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네. 막 수백 번, 수천 번 할 때는 그 조그만 뭐 한 파운드, 뭐 반 파운드, 네. 10분의 1 파운드가 되게 영향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심장마비도 좀 많이 걸리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네. 그 아침에 아무 준비 운동 안 하시고 네. 커피 한 잔 드시고 커피 드시면 카페인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 때문에 살짝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그러면서 안 하던 것을 갑자기 막 하다가 심장마비가 네. 그 심장이 너무 무리가 돼서 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아우, 그렇군요. 네. 오늘 혹시 눈 치우려고 계획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준비 운동 꼭 충분히 하시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을 치우시는 예.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눈이 네. 또 되게 무겁더라고요. 오늘 무겁죠? 보니까 네. 네. 보통 어쩔 때는 눈이 많이 와도 그 가벼운 눈이 있고 네. 무거운 눈이 있는데 오늘 눈은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오늘 눈은 무겁죠. 네. 만약에 눈을 치운 다음에 좀 근육을 풀어주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지금 네. 아마 저처럼 눈 치우신 다음에 아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눈을 치우시다가 갑자기 뭐 삐끗했다, 날카로운 느낌이 왔다. 그러면은 소염진통제, 에스피니, 아드빌 같은 거 드시고, 네. 그 다음에 냉찜질 하셔야 됩니다. 뜨거운 거 드시면 안 돼요. 오, 네. 예, 뜨거운 거 드시면은 그 방금 다친 거에다가 뜨거운 걸 대면은 그게 더 악화를 하게 돼서 네. 그 더 부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발목 뼈쓸 때는 냉찜질 하잖아요. 다들 알잖아요. 네. 근데 다른 부분에는 다 온찜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그게
발목이건 손목이건 허리건 목이건 어깨건 무릎이건 다 냉찜질입니다. 방금 다치면은. 방금 다친 데는 예. 냉찜질. 그래서 20분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1시간 있다가 또 20분 하시고 그렇게 하루에 계속 한 7, 8번 하셔야 돼요.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알러지 없는 소염진통제 같은 거 뭐 애드빌 아스피린, 아이비프로핀 그런 거. 네. 그런 거 드시면은 소염에 그 염증이 올라간 거 내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타일레놀은 진통제지 소염진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다쳤을 때는 타일레놀보다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애드빌 아이비프로핀 그런 거를 더 선호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요것도 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특히 예. 오늘 같은 날은 추우니까 예. 따뜻한 찜질 하시는 분들 예. 많이 계실 거거든요. 왜냐면 찜질했을 그 당시는 괜찮아요. 그냥 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네. 그런데 방금 다쳤을 때 그 급성에 왔던 통증들 다친 부상은 네. 그 체온을 내려야지 체온을 올리면은 더 반응이 생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네. 어떤 분들은 또 파스 붙여야지 뭐 물파스 바르자. 그럼 시원한 느낌이 되니까. 네. 시원한 느낌은 드는데 체온이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안 하는 것보다는 괜찮은데 네. 그게 체온이 안 내려가니까 방금 다칠 때 뜨끔했을 때 그 낫게 하는 거는 사실 아이스팩하고 그다음에 소염진통제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2월이에요. 12월 네. 말 이제 신년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날씨도 추워지니까 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사실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초미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예방을 하거나 준비를 해야 하는 뭐 그런 조언이 있을까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하시니까 이거는 보통 때도 다 그 영향 괜찮은 건데. 네. 저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종합 비타민 하나 좋은 거랑 그다음에 네. 오메가 3 애시드 네. 그러니까 네. 그 오메가 오일이죠. 네, 네. 그거 하나씩 드시라고 권해드리거든요. 네. 멀쩡하신 분들은 네. 왜냐하면은 그 종합 우리가 미국에서 그 영양 섭취를 그냥 보통 음식 먹는 걸로 다 섭취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이제는 근데 너무 싸구려 말고 네. 그래도 좀 몸에 괜찮은 것들 좋은 거 예 네. 좋은 거 네. 왜냐하면은 비타민 종류에서도 비타민은 약 제조약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성분하고 품질에 대해서 그 FDA가 그 컨트롤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부엌에서 그 뭐 이것저것 막 구워서 만드는 다음에 비타민처럼 만드는 다음에 팔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그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캄파니 거 그래도 네. 그 싸구려가 비질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비타민 캄파니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몇십 불 들어도 네. 좋은 거 사셔서 드시면 되고 네. 그리고 그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일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비타민 D를 드셔야 되는데 네. 아마 지금 많이 드시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드신 게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드신 분들이 면역성이 더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사실 이 비타민 D는 햇볕 잘 쬐면 된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예,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문명인들이 햇볕 잘 찌는 분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부터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오래 먹는 게 중요하군요. 예, 그게 꾸준히 네. 오래 드셨던 분들이 훨씬 더 면역성이 강하다고 그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 네. 의사 조사에서. 네. 그래서 비타민 D를 꾸준히 먹어주는 게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예, 그 네.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이 사망하는 그 분들이 스페니시랑 흑인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사실 비타민 D가 되게 낮다고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다행히 한국분 어르신들은 네. 지금 비타민 D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원래 의사 선생님들이 다 걱정해 주시고 네. 나이가 들으신 분들 면역성이 나가지니까 옛날부터 비타민 D 처방하셨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비타민 D가 한 가지 예방법이 될 수 있겠고 뭐 운동도 좀 자주 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네. 예, 당연히 운동을 하시면 면역성이 올라가는 건 다 알고 잠도 네. 그리고 또 잠도 잘 잘 수 있고 네. 근데 면역성에서 또 수면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네네. 근데 또 하루 종일 코로나 터져서 맞아요. 맨날 텔레비만 보면서 그냥 그 나쁜 정크푸드 먹으면서 네. 그다음에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네. 진짜 그 코로나 터진 다음에 10파운드 찌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저요. 쪘어요? 네.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정말. 아, 네. 저는 안 쪘습니다. 아, 운동을 꾸준히 하셨군요. 아니, 전혀 저도 안 했어요, 사실. 아, 그래요? 근데 예, 어떻게 그러셨어요? 별로 많이 안 먹어서. 아, 또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네. 네. 왜냐면은 그 연말 되시면 지금 그 짐 좋아하시고 다들
이럴 때부터는 살 빼야지. 그분도 진짜 많잖아요. 네. 저도 항상 그렇지만 10파운드 빼기 진짜 힘들거든요. 네. 처음 10파운드가 제일 힘들고 그 다음부터 조금 쉬워지거든요. 네. 근데 처음 10파운드를 어떻게 빼냐? 그리고 또 운동을 해서 빼냐? 또 제일 뱃살을 빼야 되는데. 아, 뱃살 빼야죠. 네. 뱃살이 가장 많이 그 지방이 축적되는 곳 아니에요? 네. 네. 왜냐면 살이 빠질 때는 온몸에서 골고루 빠지는데 네. 찔 때는 뱃살부터 먼저 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살이라 그럴 때는 그 지방 얘기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배 가운데에 있어야 네. 그 사람 팔다리 움직이기가 더 쉽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뭐 돌아다니면서 그 사냥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일을 했어야 되니까 네. 그 가운데가 몸 중심이 무거우면 괜찮고 네. 팔다리는 가벼웠어야 되니까 원래 그렇게 우리가 진 네. 유전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빠질 땐 그리고 한번 찌면은 네. 나중에 그 식량이 없을 때는 네. 그 지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오랫동안 굶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옛날에 그 살이 잘 안 쪄서 네. 빨리 그 흉년에 살이 빠져서 돌아가실 분들은 네. 벌써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 다 돌아가셨으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문명인들이 살이 더 빨리 찌는 거예요. 그리고 아, 살이 잘 안 빠지고 그게 네. 그 에볼루션 때문에 그게 네. 다 그 점점 그 살이 빨리 빠지는 분들이 벌써 네. 다 사망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살이 잘 찌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어떻게 복근 그러니까 복근이라 보다 뱃살을 어떻게 빼냐? 네. 운동해서 빼기 되게 힘듭니다. 아, 그럼 어떡해요? 그거는 다이어트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칼로리를 줄여야 됩니다, 무조건. 네. 왜냐하면은 그 사실 운동하신다면서 뺀다는 분들이 보통 달리기 하든지 자전거 하든지 아니면 걷든지 하시잖아요. 네. 근데 달리기 안 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달리기 아니면 자깅을 하시면은 발목, 무릎, 허리 다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자전거도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칼로리 많이 안 써요. 그 네. 기계 위에 있으니까. 네. 근데 그 한 시간을 걸으시면은, 그러니까 그게 2마일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2마일 건 한 시간 빨리 걸으면 30분에서 45분. 네. 그러니까 30분에서 45분 걸으면은 220칼로리가 소모가 되는데, 네. 그게 밥 한 공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밥 한 공기를 더 드시면은 그 네. 220칼로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포테이토 칩 조금, 초콜릿 바 하나 조금, 네. 그러면은 400, 500, 600 그 그렇죠. 자리에서 올라가 버리니까 네. 그 400칼로리를 포테이토 칩 하나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그 400칼로리 깔려면 그거를 그 없애려면은 네. 진짜 한 4마일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한 시간을 넘게. 걸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빼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머슬맨들 네. 그 미스터 마운틴 미스터 올림픽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 유산소 운동을 아예 안 하세요. 어, 그래요? 예. 다 오. 다이어트로 뺍니다. 근데 그렇게 지방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살을 뺀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예, 하잖아요. 유산소 운동으로 살 빼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거의 다 다이어트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 네. 예. 그것도 우선 탄수화물을 줄여야 됩니다. 한국 분들이 그래서 살 빼기 힘든 거예요. 빵하고 밥하고 밥. 그거 떡. 힘 예. 다 탄수화물들 다 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육류 그거 생선 고기 다 그런 것들 드시고 그다음에 네. 그 야채를 드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근데 한국 분들은 야채라고 사실 김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샐러드도 먹고 뭐 그 이것저것 다 그릴해서 다 맞아요. 야채를. 근데 네. 우리는 주식이 배가 부르게 하는 게 흰밥 먹고서 배를 부르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잘못된 거예요. 살 빼는 데에는 네. 그거만큼 살찌기가 좋은 게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좀 이제 새해에는 건강을 좀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특히 우리가 집에 좀 많이 머물다 보니까 살도 찌고 그중에서 특히 뱃살 많이 찌는데 요거를 좀 현명하게 빼기 위해서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다이어트도 병행을 해야 된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관련해서요. 더 깊은 이야기는요. 도와주시는 분들을 만나고 와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저리 케어 프로 노던 통증 병원 카이로프랙터 닥터 마상우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그 다이어트 뱃살을 빼기 위해 운동과 다이어트 이제 그 탄수화물을 줄이고 좀 고기 생선 위주로 먹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또 다이어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좀 병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네. 사실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살 빼는 것보다 그 건강을 위해서 네, 또 네. 운동을 좀 하셔야 그 맥박도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그 몸에
그 근육이 많을수록 네. 그 칼로리를 더 빨리 소모하게 되니까 네, 되게 네. 필요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근데 요즘 짐 다니시는 분들도 짐 못 다니시고 그렇죠. 그리고 안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 가기가 좀 꺼리잖아요. 맞아요. 예. 네.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나 궁리를 좀 해봤는데 네. 사실 집에서 운동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 기계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네.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게 그냥 제자리에서 걸음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냥 무릎, 집에서. 예, 네. 그냥 무릎을 군인처럼 씩씩하게 네. 무릎을 90도까지 올리셔서 네. 그 그냥 5분 정도 그냥 탁탁탁 걸어보시면은 네. 그것만 해서도 사실 운동 많이 되세요. 어 그래요. 네. 그러면서 그게 너무 가볍다. 네. 힘들지 않다. 그런 분들은 정빙작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 똑바로 서 있다가 무릎을 구부리고 네. 조금 뛰어 올라간 다음에 네. 다리를 벌리고 그 다음에 머리 위로 손뼉 치는 거. 아 예전에 그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아침 체조 시키는 예. 거. 팔 예. 벌려뛰기. 예, 하나, 맞습니다. 둘, 그렇죠. 예. 네. 그게 근데 어깨가 아프시든지 무릎이 아프신 분들 네. 힘드실 텐데 아프시면은 네.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아, 무리해서 너무 하실 필요는 예. 없고요. 그게 네. 그리고 또 내려갈 때 그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무릎을 구부리시면서 네. 그 충격을 없으셔야 되고. 네. 그래서 점핑작을 하시게 되면은 네. 그 집에서 하시더라도 그 운동화 하나 사셔서 푹신푹신한 운동화 하나 사셔서 그거 네.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맨발로 하시는 것보다는 예. 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신발을 예. 하시는 게 좋군요. 네. 예. 왜냐면 아무리 봐도 그 충격이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네. 날카롭게 아파지기 시작하시면은 그만두셔야 되고요. 네. 근데 점핑작을 빨리 한 3분 정도 열심히 빨리 하시잖아요. 네. 거의 그거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5분 네. 이상하기 되게 힘듭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달리기인가하고 똑같아요. 오. 그래서 정핑작을 그냥 빨리 한 네. 1, 2, 3분 정도 하신 다음에 또 1분 정도 또 제자리 걸음 하시고 네. 또 1, 2, 3분 하신 다음에 제자리 걸음 하시고 네. 그거 한 10분만 하시면 쓰러지기 일보 직전 되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힘듭니다. 정핑작이. 네. 네, 그거 하신 다음에 이제 몸에서 이제 헉헉거리고 있잖아요. 네. 호흡이. 그다음부터는 스쿼트 하시기 시작하시고 네. 그러면 그거는 무산소 운동이잖아요. 네. 스쿼트는. 그러니까 그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무릎이 너무 벌어지지 되면 안 되고 네. 무릎이 너무 안으로 쏠려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엉덩이를 내밀으시고 네. 허리가 둥그렇게 돼 있어도 안 되고 네. 생각보다 제대로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 스쿼트 할 때는 제가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어떤 네. 운동하는 거 다 인스트럭션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는 거 보고 그 보신 다음에 그거 한번 따라하면서 네. 다른 사람한테 옆에 집 가족분한테 제대로 하는지 한번 봐달라고 한번 네. 얘기를 해보세요. 네. 그거 스쿼트도 안 하시던 분들은 해보면은 10번, 20번 하기도 힘듭니다. 아유, 그렇죠. 예. 힘들어요. 네. 근데 한 50번은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요거를 꾸준히 매일매일 하시면은 그 정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금방 늘어나실 거예요. 네. 처음만 힘들지. 근데 그 막 팍팍 늘어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늘어날 거예요. 네. 왜냐면 처음에는 이 스쿼트를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 기술을 그 근육이 네.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발전은 빨리 되는데 어느 순간 기술을 다 인식하고 그다음에 근육이 충분히 없으면은 그 네. 이상은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스쿼트로 해서 그 하체의 그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네. 아니, 무산소 운동. 그다음에 그 상체 네. 무산소 운동으로 제일 좋은 게 푸시업인데 네. 푸시업은 다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거 윗몸 일으키기 얼마나 하냐. 그 네. 시트업 아니고 푸시업. 네. 그러니까 그 엎드려서 윗몸을 그 팔을 구부렸다가 피면서 네. 땅바닥에서 올리는 거. 네. 사실 그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 힘드시면은 무릎을 구부리고 시작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여자분들 그런 거 힘들면은 벽에 대고 하세요. 서서. 네. 그러면 그건 쉽습니다. 네. 벽에 대고서 한 10번, 20번으로 시작한 다음에 그다음에 벽에서 그 똑바로 서서 벽에 대서 하다가 그, 좀, 그게 쉬워지면은 벽에다 한 45도 기대고서, 네. 그, 윗몸 일으키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그, 땅바닥에서 무릎 구부리고 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진짜 제대로 된 푸시업 시작하시고, 네. 저는 옛날에 한번 하면 50번씩 했었거든요. 지금 네. 몇 번 할지 모르겠네요. 차도 오래돼서. 5번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남자분들은 뭐 30번 정도 하시는 게 레귤러로, 그리고 아, 여자분들 한 10번 정도? 아. 그리고 만약 그 턱걸이 하는 것들 집에 있으시면은 네. 턱걸이도 되게 좋고요. 근데 네. 그건 되게 힘들죠, 사실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
그 제자리 걸음하는 거, 네. 점핑 잭, 네. 스쿼트하고 푸시업, 네. 이거 네 개만 네. 열심히 하시면 하루 30분 지나가거든요. 네. 아마 그 30분 이거 쭉 꾸준히 하시면 아마 그 다음 걷지도 못하실 겁니다. 힘들으셔서. 그렇군요. 이게 보면은 전신 운동이네요. 예, 완전히 네. 되게 진짜 기초로 이것만 네. 해도 이것만 일주일에 세 번, 네 번만 하셔도 진짜 운동하실 거 다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홈짐이라고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예. 네.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예. 운동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하신 다음에 스트레칭을 꼭 하셔야 돼요. 스트레칭이 중요하군요. 예. 스트레칭을 안 하시면은 근육이 많이 네. 쓰신다. 한국 분들이 항상 스트레칭을 충분히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그냥 교통사고나 직장상의 없이 그냥 다치시는 분들은 네. 운동 많이 하시고서 스트레칭 안 해서 근육이 굳어버려서 탄력성이 네. 없어져서 다른 보통 평상시를 하다가 다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육을 많이 운동을 하시면은 근육이 네. 팽창되고 뻣뻣해지는데 네. 그거를 정상적인 그 길이로 늘려주지 않으면은 네. 다음에 그 작동을 할 때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네. 스트레칭 근데 지금 그러면은 다리도 보시면은 다리 종아리 있고 허벅지 있고 네. 종아리 허벅지 앞쪽 뒤쪽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가랑이라 그런가? 네. 저는 항말이 짧아서 네네. 그 다리 벌려야 되고 네. 엉덩이 근육도 스트레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가슴살도 스트레칭 하셔야 되고 네. 그 팔목, 손목, 팔도 그런 거 스트레칭 하셔야 되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유튜브 보시고 네네. 팔, 다리 스트레칭 방법 그거 가지고 안전하게 한 거 배우셔서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근데 또 스트레칭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하실 때 꼭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네. 호흡을 줄이고 하시면은 그 스트레칭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서 호흡을 중지하시면은 몸에 속에서 압력이 올라가서 네. 디스크 파열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 근육도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트레칭도 예. 좀 이렇게 조심하시면서 정석대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스트레칭 하시다가 다치는 분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생활상담 오늘은 인저리 케어프로 노던통증병원 카이로프랙터 닥터 마상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노던통증병원은 한국통증병원 중에 유일하게 척추 인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CRMA 컴퓨터 프로그램과 근육 표면 신경 검사법을 사용하는 병원입니다. 교통사고 및 직장 상해로 인한 부상의 빠른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150-01 노던 블러바드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18-746-4919, 718-746-4919입니다. 네, 원장님, 이제 저희가 하면은 좋은 운동들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요거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운동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 저도 옛날에 네. 짐에 많이 다녔었는데, 네. 짐 가서 하면은 99%들 하시는 네. 분들 보면은 다 틀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네. 짐에 다녀서 근육 많다고 제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제일 제가 또 동네에서 공원 돌아다닐 때 네. 어르신들 하시는 거 볼 때마다 네. 저거 하면은 다치는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네. 넘버원 네. 그 스트레칭 하신다고 네. 그 허리를 꼬부린 다음에 네. 발가락 그 터치하려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서 막 허리를 튕기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빨리 닿게 하려고. 예. 네. 그거 다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허리 다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그 허리를 앞으로 꼬부렸을 때 네. 디스크의 압력이 엄청 가면서 그 다음에 네. 그거 바운스를 하면 디스크 껍질이 찢어지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평생 동안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안 다치신 거고. 아, 그래요? 근데 보통 분들이 그 뻣뻣하신 분들이 좀 말랑말랑하게 허리를 하신다 그거 하시면은 네. 허리 다치게 하는 제일 지름길입니다. 그렇군요. 왜 여성분들도 이렇게 자리 앉으셔가지고 예. 유연성을 키운다고 그거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뒤에서 눌러주기도 하고 예. 허리를 앞으로 무리하게 이렇게 튕기시는데 예. 이게 허리를 다치는 지름길이라는 건. 예, 그 되게 예. 다른 사람이 눌러주면 조금 괜찮은데 네. 그거보다 그 똑바로 누워서 그 네. 다리를 올리고서 한 다리씩 네. 다른 분한테 다리를 머리 쪽으로 올려달라고 해주세요. 그거는 그 유연성이 더 그 종아리 다리 뒤쪽이잖아요. 햄스트링이라고. 네. 그게 훨씬 더 몸에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 그거 다리를 쭉 뻗고서 앉아서 그렇게 그 네. 다리 하나씩 하려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서서 하는 것보다는 난데 네. 그것도 약간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누워서 뭐 수건 같은 걸로 잡아당기든지 네. 아니면 저는 우리가 환자분한테 가르쳐드리려고 아마존에서 보니까 그렇게 누워서 다리 스트레칭 쓰는 네. 막대기 도구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걸로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처럼
되게 세고 저도 그걸 하나 사다 병원에다가 두고 저도 쓰고 있거든요. 네네. 진짜 좋아요. 그거 햄스트링 스트레치하는 데 쓰는 거에. 네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뱃살 뺀다고 그 네. 운동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 윗몸 일으키기 네, 실업 하시잖아요. 네. 제가 그 장담하는데 네. 그거 한 그거 수백 번 해도 뱃살 안 빠집니다. 그래요. 예. 그 네. 복근은 되게 튼튼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뱃살을 뺀다는 게 지방을 빼야 되는데 네. 무산소 운동한다고 그 지방에 배 있는 거를 그걸 빠지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육은 더 탄탄해. 오히려 근육이 더 커져서 배가 더 나올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하지만 그 또 복근 그 윗몸 일으키기가 네. 그 사람 허리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조사 결과로 나왔거든요. 아니 제가 허리가 안 좋은데 예. 윗몸 일으키기 하면 더 아픈 거예요. 예. 그게 예. 왜냐면 보통 윗몸 일으키기 하면은 그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서 디스크 빠진 거를 더 밀어내 버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윗몸 일으키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 많이 피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그 복근을 어떻게 탄탄하게 하냐. 근데 네. 윗몸 일으키기 안 하고 네. 그 플랭크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엎드려서 그 팔꿈치하고 발가락으로 딱 사람 몸을 거. 일자처럼 해서 네. 가만히 있는 거. 복근에 그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네. 그래서 똑바로 엎드려서 할 수도 있고 플랭크로 옆으로 네. 엎드려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앞쪽, 옆쪽, 왼쪽, 오른쪽 그렇게 하고 그 왔다 갔다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네. 플랭크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 되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거 뭐 1분 정도 할 수 있으면 잘하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복근이 필요한 이유가 그 복근하고 허리 근육하고 그 갑자기 동시에 갑자기 네. 힘을 꽉 쥐어주면서 그게 그 베이스가 되면서 팔다리가 붙어 있잖아요. 사람 네. 중심 몸에 척추에 네. 그 복근 근육이 그 온몸을 딱딱해 만들어서 팔다리에 힘을 줄 수 있게 그거 다 커넥션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가 그 허리를 그 복근 윗몸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면서 하는 동작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 구부렸다가 딱 피는 동작이 더 많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복근이 중요한 게 갑자기 그냥 똑바로 딱 뻣뻣해져서 움직이지 않게 딱 받쳐줄 수 있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게 플랭크거든요. 네. 근데 윗몸 일으키기는 사실 그게 원래 딱딱하게 받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허리를 계속 구부렸다 네. 폈다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동작 우리가 별로 많이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플랭크가 더 일상생활에도 잘 써줄 수 있는 동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코어가 예.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그게 플랭크가 예. 그 코어 해주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필라티스 같은 것도 되게 좋고 네. 그거 제가 아는 분이 필라테스 그거 르르넥에서 네. 클래스 하시는데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코어 만드는 거 그만큼 좋은 근게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 관심 있다 그러면 네. 르르넥에 그 필라테스 그거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여자분이 하시는데 그 필라테스도 여러 명이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도 없고 네.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원장님도 자주 가셔서 저 한번 해본 다음에 기밥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군요. 예. 네. 진짜. 네, 맞아요. 필라테스도 힘들고 요가도 힘들고 예. 그렇더라고요. 요가는 약간 그 요가는 그 힘주는 것보다 스트레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요가는 동작이 하다가 날카롭게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삼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몸에는 좋습니다. 근데 네. 그 멀쩡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근데 네. 부상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부상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의사 선생님한테 그 허락 받고 하는 게 안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내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허리 운동해서 이거 고쳐야 되겠지. 어깨가 안 좋으니까 어깨 운동해서 고쳐야 되겠지. 네. 그러면 아마 그런 말 많이 들으셨고 맞아요, 아마 맞아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뭐 어깨나 허리나 뭐 무릎이나 다치면은 보통 관절이 잘못되든지 근육이 잘못되든지 아니면 네. 뭐 밸런스가 안 맞든지 그런데 네. 그러면 어떤 근육은 보통 많이 그 발달되어 있고 어떤 근육은 약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은 발달되어 있는 거는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네. 약해져 있는 거를 단련시켜 줘야 되는데 네. 그 어떻게 아프신 그 어깨나 허리가 아프신 분이 자기 몸에 맞는 정확한 운동을 찾아서 그거를 정확하게 그 맞는 테크닉으로 네. 무리 안 되게 하시고 네. 그다음에 몸에 안 맞는 운동을 딱 삼가하신다는 것을 네. 그 민간인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보통 어떤 역할이 돼버리냐면은 내 자동차 앞바퀴가 덜덜덜덜거려서 네. 하회 가서 막 달리자. 그렇게,
그 효과를 영향이 나와 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운이 좋을 때는 어떻게 다리가 바퀴가 가서 붙겠죠. 네네. 근데 보통 90%는 바퀴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네. 다치신 분들이 운동을 아무 운동이나 막 해서 그거가 몸에 좋은 거를 찾아서 골라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아, 왜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운동으로 그 아픈 부분을 좀 고칠 수 있으니까 아플 때는 운동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프니까 운동하니까 더 나빠지죠.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어쩔 때는 네. 그러니까 발목 뺐을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냉찜질하고 뭐 네. 아스피린 먹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발목 뺐을 때 마라톤 가자. 그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또 운동이 분명히 필요는 하십니다. 그거 네. 다쳤으면은. 네. 근데 우선 급성일 때는 방금 다쳤을 때는 그거를 안정을 시켜야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어떤 그 빨리 아물게 해서 그 다친 근육들을 다 더 빨리 더 힘이 네. 더 좋아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전문인이 아니신 분들이 네. 그 맞는 운동을 정확하게 찾아서 네. 그 다음에 그 테크닉을 또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맞는 운동을 어떻게 고르셨는데 그거를 잘못 방법으로 하시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나빠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네. 당장 안 나빠질 수 있지만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그게 네. 조금 나빠져서 어느 순간에는 그 큰일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운동하시다가 정말 부상 많이 입고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젊은 분들은 네. 많이 그러죠. 근데 뭐 어느 부분을 좀 스트레칭을 하면 풀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을 좀 쉬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저희들은 모르니까. 예. 예. 보통 그 관절 그 네. 관절 우리가 그 마디마디 잡히는 관절 부분이 날카롭게 아프든지 욱신거리면은 그거는 운동하시면 안 되고 쉬어야 네. 되고 네. 그다음에 근데 그 팔뚝 한복판에 네. 그러니까 팔이 있으면은 그 손목 아니고 팔꿈치 아니고 팔 한복판에 있는 네. 것들은 거기는 사실 근육밖에 없으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은 스트레칭해서 그냥 혼자서 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근데 찌르는 것처럼 아프든지 아니면은 그 찌릿찌릿하든지 전기오든지 그런 느낌이 들으시면 그건 안 좋은 거고요. 네. 혹시 그 내원하신 환자분들 중에 그냥 저 운동하다 좀 다친 것 같아요 라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다친 수준이 아니었던 경우도 있나요? 굉장히 많죠, 그런 게. 네. 왜냐면은 그 병원까지 찾아오실 때는 보통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던통증병원이 어떻게 보면은 뭐 교통사고 직장상의 전문이고 되게 심각하게 다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직장상에 났을 때는 금방 편안하게 찾아오시는데 네. 다른 분들 뭐 그 자기가 운동하다가 다치셨던지 뭐 물건 들다가 일하다가 다치셨던지 아니면은 뭐 그냥 아파졌던지 그런 분들은 오기가 되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러니까 네. 전문적이라서 네. 굉장히 심각한 분들만 오는 데인지 네,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병원에 그런 분들이 올 때면 벌써 한의원 몇 번 갔다 왔고 마사지 받았고 그러니까 벌써 이것저것 자기가 해보신 분들이 네. 오세요. 그러니까 좀 심각한 분들이 오는데 네. 어쩔 때는 되게 한 번만 그 다쳤을 때 응급처리만 잘 했으면은 이거 네. 별거 아니 그냥 며칠이면 났을 텐데 진짜 많이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그게 되게 안타깝죠. 네,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쳤는데 찜질해서 오히려 그냥 그 냉찜질만 한 이틀 했으면 그냥 혼자서 날 거를 그냥 저절로 날 거를 계속 온찜질해서 그거를 완전히 그냥 끓이게 만들어서 네. 그거 막 되게 크게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네,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집에 가서 그냥 냉찜질만 하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진짜 하루만 있다 그냥 한 50% 날 때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올해 이거 상담할 때 기억하신 네. 게 뭐 하다가 삐끗해서 다쳤으면 무조건 냉찜질이다. 그것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말을 꽤 많이 했었는데 네. 아직도 삐끗해서 온찜질해서 그냥 칭칭 부어서 오시는 분들이 아이고,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좀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도 사람들이니까 네. 그 조심하셔야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아무리 전문이라 그래도 이걸 했을 때는 이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다른 의사 선생님 찾아가셔야 돼요. 네. 제가 제 경험으로 그 운동하시다가 그 종아리가 갑자기 되게 날카롭게 아파서 부어서 네. 물리치료 병원에 찾아가셨어요. 네. 우리 병원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띵띵 부어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가봤더니 그 온찜질 해주고 초음파 해주고 뭐 마사지 해주고 그래서 근데 이틀 했는데 너무 아파서 찾아오셨어요. 네. 봤더니 그거는 그 종아리의 혈관에 네. 그 피덩어리가 박혀서 네. 그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게 혈관이 그 막혀서 완전히 그냥 차갑게 냉찜 얼음처럼 돼서 오셨더라고요. 아 혈전이라고 하죠 그. 아 그런가요? 에, 제가 영어 피가... 한 말이 짧아서 그거 큰일 나거든요. 그거 풀리면은 네. 그게 그
핏덩어리가 다른 데로 가서 박히면은 그거 수족할 수 있고 사망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예, 상황이네요. 근데 거기다가 온짐질 하면서 주물르고 있어서 나 기절해서 그 자리에서 에멀전시룸 보냈죠. 오. 그래서 그분은 살으셨어요. 지금도 잘 아, 가끔가다 연락 오는데 고맙다고 오, 지금도 잘 되십니다. 보내셨네요. 예. 네. 그런 분 있어. 네. 다른 통증병에 따라서 어깨가 관절이 아파서 네. 아, 그 주사도 맞으시고 그다음에 어 초음파 결 아 초음파를 그 MRI 대신 초음파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이라고 초음파 네. 검사. 그랬더니 그 인대가 끊어졌다 그래서 그 물리치료 하시고 초음파 그 하시고 그다음 어깨에다 관절 그 주사 맞으시고 네. 1년 동안. 네. 그래서 우리 병원에 교통사고 나서 오셨어요. 어, 다르게 교통사고 나서 오시고. 네. 그래서 근데 처음에 봤는데 첫날에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1년 동안 이거 물리치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났지? 네. MRI 찍었더니 허파 위쪽에 암이 있으신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다른 분이 부위가 예. 이제 아픈 게 온 그러니까 거군요. 허파가 어깨에 네. 되게 가깝거든요. 위에 보면은 네. 그게 생각보다 드문 게 아니에요. 그런 네. 거가.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사실 그분은 제가 봤을 땐 늦었어요. 그게 아... 증상이 그렇게까지 나왔으면은 네. 그러니까 근데 보통 통증이 꾸준히 있으면서 움직여도 똑같고 네. 그리고 갑자기 싹 없어진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이상하게 아파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움직일 때만 아프면 괜찮아요. 네. 그거는 보통 그 근육이건 그 기계가 움직여서 삐걱덕거리는 거니까. 네.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팠다가 없어지고 네. 그 다음에 막 살이 빠지고 막 잠에 잘 때 막 땀이 나고 뭔가 식은땀이 나고 내 몸에 있을 예, 때. 그럴 네. 때는 그거는 좀 희소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아, 네. 진단을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내 몸이 너 지금 아파라고 보내는 신호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예. 해야 되는데요. 네. 예. 근데 그게 안전한 통증이 있고 안전하지 않은 통증들이 있는데 네. 근데 자기 본인 직감에 이거 의사 선생님 괜찮다는데 이거 아닌데 그럼 다른 의사 선생님 그 의견을 찾아보는 게 되게 좋아요. 네.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실수할 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환자분들이 이거 하다가 안 나면은 무조건 테스팅해서 사진을 찍든지 뭘 해서 이거 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네. 제가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진단을 이거 뭐 10년 동안 치료했습니다. 그럼 진단을 뭐 했으세요? 그러면은 더 모르겠는데요. 10년 동안 치료했는데 자기가 병이 뭔지 모른다는 게 되게 희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어떤 의사 선생님 찾아가셔도 이 진단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네. 진단이 없을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근데 진단이 없을 때 그 가벼운 거면은 테스트로 한번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심각한 진단이 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우선 진단부터 받아보고서 그 네. 치료를 해야지 네. 뭔지도 모르면서 치료하면은 그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꼭 저 선생님 저 어지러워요. 그러면은 가서 혈압도 안 재고서 어지러워요? 이거 고혈압이겠네. 그러면서 혈압약 주면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통증병원 세계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생겨요. 저는 신체 검사 한 번도 못 받고서 무조건 물리치료 시작했다는 분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 그럼 이거 뭔지 어떻게 알고 치료했어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럼 왜냐하면은 물리치료 방에는 오시는 분들은 그 1000명이 들어오면은 999명은 다 안전한 것들이에요. 네. 근데 간에 하나 1000명 중에 한 명이 몹쓸 병이 있는 분들이 그 찬스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1년에 한 명, 두 명, 세 명은 꼭 암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목숨에 위험한 거 나오든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1% 때문에 그 소홀하게만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뭐 다른 병원에서 뭐 10년 동안 우리 치료했는데 암 환자 한 명도 없었다. 그건 없었던 게 아니라 미스한 거거든요. 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환자를 많이 보는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찬스가 레이시 얼마나 있는지 아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 병원이든 다른 병원이든 치료받으면서 속 시원하게 안 났고 테스팅을 안 했으면은 엑스레이 찍든지 MRI 찍든지 CT를 찍어서 정확한 진단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네.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일단 그러면은 환자분이 내원을 하면은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이제 신체 검사 좀 예. 하시나요? 예, 네. 신체 검사하고 우선 인터뷰를 해야죠. 왜냐면은 저는 첫날에는 환자분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인데 네. 한 번만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서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고 뭐 해야 될지 알고 그다음에 그 위험 관계 없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사실 제가 많이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네. 그거 첫날 그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 꼼꼼히 봐드린 거 그거 갖고서 이 환자가 치료가 다음 3개월, 6개월 어떻게 될지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신체 검사를 제대로 안 받으면은 그 또 무조건 엑스레이나 MRI만 갖고서도 할 수가 없어요. 반은 네. 사람 인터뷰하고 신체 검사하고 반은 그 검사 결과에서 나오거든요. 네. 영상 검사 결과. 네. 왜냐면은 그 MRI 찍었을 때, 그 딱 봤을 때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거기 관절염도 나오고, 디스크도 나오고, 신경이 눌린 것도 나오고. 근데
환자는 인터뷰해서 봤을 때는 그하고 전혀 관계없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 디스크에서 3, 4, 5번, 6번, 3, 4, 5번 허리에서 그 디스크가 빠져나갔는데 통증은 3번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디스크를 4번하고 5번에다 주사 놓는다. 그럼 효과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 맞춰야 돼요. 그 사람 증상하고 네. 그다음에 그 검사한 결과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맞춰서 치료를 하면은 네. 그 제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네. 만약 검사 결과가 없었으면은 아니면 지금 당장은 검사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신체 검사하고 인터뷰를 잘 해서 네. 아 이분은 내가 그 촬영은 아직 안 했지만은 그래도 진단은 뭔지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럴 때는 치료해도 괜찮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네. 근데 치료하면서 잘 안 났던지 더 악화가 되든지 네, 아니면 이상하지? 좀 이상하다 그럴 땐 꼭 네. 검사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일단 자기의 몸에서 오는 통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치료법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건성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 네. 99%는 큰 문제는 없는데 네. 그 1%가 되시면은 그때는 진짜 쉽게 날 수 있는 거 오랫동안 검사 오랫동안 치료를 고생하시던지 아니면 필요 없는 어떤 분은 필요 없는 수술까지 갈 때도 있고 그 의사 선생님이 환자 말을 잘 안 들어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래 어쩔 때는 환자분들이 네. 꼭 필요한 뭐 주사를 맞으시든지 수술하시든지 필요한 부분인데 옆에서 이거 무조건 하면 안 돼. 하도 친구분들하고 친척들하고 가족들이 완강하게 반가워해서 네. 필요한 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막 의사 선생님이 잘못 진단해서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 봤지만은 네. 환자분들, 가족분들, 친구분들이 난리를 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그거 치료한 필요 못 받아서 불구되는 네.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굉장히 그건 너무 속상한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왜냐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서 이거 분명히 꼭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거 하면은 이거 개런티가 있으니까 세상에 개런티는 없고 의학에는 전혀 개런티 없고 하지만 개런티가 되는 건 이걸 안 하시면은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네. 말하셔도 어쩔 때는 그 전문의 말을 못 믿고 네. 그 가족분들 말을 빌어서 그 오히려 병분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아. 또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예. 검사해보고 그냥 섣불리 본인이 결론을 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진짜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환자, 그 의사 선생님이 꼼꼼히 검사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검사 결과도 잘 설명해드리고, 그래서 결정을 할 때, 네.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환자가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네. 시켜서 해서 돈 벌려고 그런 의사도 있잖아요. 가끔. 사실, 미국 닥터들 수술하신 네. 분들 그거 생각보다 심해요. 아. 그래서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그 자기가 믿는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보내거든요. 네네. 네. 근데 믿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수술을 권하시는데 그 수술을 다른 사람한테 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돈 버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사실 많이 믿을 수가 있죠. 그 의사 선생님한테는 금전적인 그 어드밴티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제가 권해드리는 수술 권해드릴 때 잘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니까. 네. 그리고 믿음이 또 형성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네.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네. 딱 필요하지 않다고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러고 네. 그 필요하시는 분 딱 해야 된다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해도 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안 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거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환자분들 결정해야 될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 찾아가셔서 그 설명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네. 결정하시는 게 치료하고 진단 뭐 수술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인터넷이라든지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말고요. 전문의와 직접 상담을 해서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생활 상담에서는요. 인저리 케어프로 노던 통증 병원 카이로프랙터 닥터 마상우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또 신년에는 좀 이렇게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네. 지금 2020년 진짜 힘든 한 해였는데 2021년은 이제 백신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점점 더 좋아질 전망이 보이니까 힘 많이 가지시고 열심히 다시 출발한 그 도전 마음으로 열심히 잘 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얘기해 주신 바이라민 D 먹는 것, 집에서 운동하는 것, 얘기해 주신 것 다 있잖아요. 청취자분들이 잘 지키셔서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